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온도라고 하는데요. 11월 중하순까지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빨리 김장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서울은 11월 27일, 대전은 29일이 적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장 관련 언론 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김장철이 되면 김장 물가와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는데요. 11월 중으로 배추뿐만 아니라 부재료인 생강이나 고춧가루, 그리고 사과의 가격도 급등할 거란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됐던 김장 물가 인상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했는데요. 지난 1일 정부 합동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건데, 특히나 정부 할인 지원이 작년 138억 원에서 올해 245억 원으로 대폭 강화됐고요. 비축 물량 방출과 출하계약 물량 확대로 수급을 늘려 가격 안정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김장 대책 추진 이후 김장용 배추의 소매 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진 상황인데요. 도매 가격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생강의 경우 1월에서 9월엔 가격이 다소 높았지만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10월 이후 도매와 소매 가격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만 사과는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해 가격이 계속 높을 걸로 예상돼 농식품부 측에서는 대체 품목으로 소비 분산을 유도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